산업용 로봇과 함께 최근 서비스 로봇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부품 산업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가 전자 제조 산업의 중심인 구미에 서비스 로봇 애자일 제조 지원센터를 조성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을 이끌어온 구미가 K로봇의 거점으로 도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서비스 로봇용 전자융합 부품 애자일 제조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애자일 제조란 작업 계획을 짧은 단위로 세우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고객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금호테크노밸리에 우선 애자일 제조 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향후 5년간 121억 원의 예산으로 제조와 실증, 신뢰성 평가를 위한 26종의 장비를 도입하고 신전자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해 LG전자 로봇사업부가 구미에 자리를 잡으면서 부품 국산화와 핵심 기술 공동 개발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더욱 견고히해 정체된 지역전자산업에도 새로운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소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시제품을 제작해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전자산업 PCB 기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구미의 서비스 로봇 생산 기업과 부품 개발, 납품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양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요 기업과 전자융합 부품 기업, 제조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자융합 부품 밸류체인도 형성한다는 구상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